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EBS 수능특강 4강의 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아, 주제문은 이따 끝날 때 쓰도록 하고. At some point. 그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you'll find. 우리 모두 발견해요. 우리 자신이 뭐 하는 거, 어시 하는 거, 여기에 현재 분사 잡혀 있는 거겠죠? 오형식의 find니까. 우리 자신이 왜 들어왔어요? 위랑 똑같으니까. 재기용법이죠? 생략 안 돼. 우리 자신이 고통받아. 뭐 어떤 고통받아? The consequences. 결과물에 고통을 받아요. 어떤 결과물? 이런 거. 나쁜 상황의 결과를 겪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좀더 예쁘겠지. 겪는 중이라고 나누면 진행의 의미도 들어가죠. That we have put ourselves in. That의 정체를 알아보고 싶어요. That 우리가 have put 놓았어. 우리 자신을 저랑 이것도 똑같아서 들어온 거죠. 어디에다 놓았어? In 하고 원래 대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뒷자리가 빠져있죠. 전치사리의 목적격자리, 그치?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고 지금 요렇게 잡아서 요게 빠져있었던 목적어인 거죠. 구조로 살펴보면 put A in B예요, 원래는. 그치? put A in B. 그럼 A를 B 속에 빠뜨리다야. A를 B 속에 빠뜨리다 넣다. 인데 우리 자신을 빠뜨렸었던 그러한 나쁜 상황의 결과물에 우리 자신이 막 고통을 받아. 라는 걸 우리 어느 순간 알게 될 걸요? 라고 써있죠. While we wish, 우리 소망해요. 뭐뭐를? 목적어 자리 줘, 얘들아. We could simply raise it. 뭘 소망해? 우리가 그냥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지. 우리가 그냥 단지 그거 지워버리고 싶어. 우리의 기록, 즉, 기억 속에서. 메모리 얘기하는 거죠. 기억 속에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지우다, 없애다, erase야. 라고 하는 것. 얘는 명접이죠. 왜? 다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지칭하는 말이 뭐니? 이러면 얘들아, 그걸 뭘 지우고 싶어요? 이거겠지. 나쁜 상황의 결과물이라고 한 거였겠죠. We of course. 우리는 당연히 물론 우리는 당연히 물론 can't do that. 뭐할수 없어. 그렇게 할수 없죠. 혹시 필요하면 쓰면 돼요? That이 받는 말은 뭘까요, 얘들아? 이거지. 그 상황을 지우다 없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당연히 기억을 무슨 수로 지우겠어요?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잘못되게 선택을 합니다라는 거죠. To quickly sweep it under the rug. 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야. Choose는 얘들아 to 부정사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원래 sweep 하면 휩쓸다인 건데 sweep it under the rug 한대. rug가 깔개거든요. 우리 이거 지금 깔려져 있는 거. 깔개 아래에다가 이거 그것을 휩쓸어버리다 즉 감추다라는 뜻이야. 수거였었어. sweep a under the rug 해가지고 요거 a를 감추다. 쉽게 그냥 하이드 하면 될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다? 그치? 자,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야. 학교에서 얘들아 이 자리에 올바른 선택이다. Correctly so. 올바르게 써서요? 틀린 거였겠죠? 깜짝 동장인데 이거 완전 저 완전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을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는데? 잘 가요 손도 놓고 하고 싶어요 시도 무브 오는 애들아 넘어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넘어갈 시도 어떻게 넘어갈 시도냐면 impatient attempt야 impatient 참을 수 없는 이죠 그러니까 조급한 시도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빠르게 그것을 감추고자 해요. 근데 감추려는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죠. 어떤 시도로? 빠르게 넘어가려는 시도로. 이렇게 된 거죠. 아, 여기에서 여기다 it. 그 뭘 감추고 싶을까나? 아까 말한 요 이신 거죠. 똑같은 거야. 그걸 감추고 싶어 해. 자, 이어서 보죠. But, 하지만 말이에요. You have heard. 당신 들었죠? 그 표현이요. Haste makes waste. 서두름이 뭘 만든다? 낭비를 만든다. 라는 뜻이지, 이거. 서두름이 낭비를 초래하게 돼. 라고 하는 이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원해요. To rush. 서두르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leave. 목적어예요. 목적어 두 번째, 투부정사 병렬 이렇게 남겨두는 걸 원해요. 어려움은 뒤에 남겨두고 싶어 한다 이 얘기인 거야. That 어떤 어려움? 설명 들어왔죠? 이런 어려움들. We have experienced. 우리가 겪었었어요. 목적어 여기 빠졌죠? 인생에서 겪었었었던 그러한 어려움. 못 간대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생략 가능이에요, 당연히. 그런 어려움들 leave behind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남겨두고자 하죠. As quickly as possible. 맞아요. 지금 성분이 다 들어왔다 이거예요. 봐봐, SVO 길게 이만큼 목적어 다 들어왔고 이 속에도 rush가 일형식, leave 목적어 다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 부사 자리인 거지. LY가 필요한 거지. 가능한 한 빠르게 그냥 뒤에 남겨놓고자 원합니다. But, 하지만 말이에요. That can, 그것이, 뭐 할 수 있어? Make matters worse 라고 써있죠. Make matters worse는 얘들아, 수거로 보셔도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상황을 악화시키다 라는 뜻이지. 상황을 악화시키다. 수거로 잡아볼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일을 더 악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Lead to. 그러면 동사 1, 동사 2. can의 병렬 잡힌 거지. lead to는 자동사야.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거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여기에서 말한 death은 또 뭐야? 라는 거지. 이 death은 우리가 뭐 하는 거? 서두르고 우리가 겪은 문제점들을 우리 뒤에 가능한 한 빠르게 남겨두는 것을 지칭하는 게 되신 거지. 앞에서 말한 거. 오케이. 최대한 문제점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쳐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Every crisis. 모든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has, 가지고 있어요. follow-up period 가지고 있어요. 후유증 기간이에요. 후유증에 기간이 있죠. 그리고 the only way 하면 유일한 방법이란 뜻이지, 얘들아. 어떤 유일한 방법이냐면 to recover from a crisis 물결 치면 되겠죠. 뿅뿅뿅뿅. 그러한 위기에서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뭐뭐이다. 동사 잡혔죠. To be mindful of the work. 뭐 해야 된다? 요게 주격 보어로 to 부정사 잡힌 걸 걸어놓으면 되겠죠. Be mindful of, 수거로 적어 놓죠. 이렇게 해서 be mindful of 뜻은요, 뭐뭐를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의해야 돼요? 그 일을 주의해야 돼요. 어떤 일? 설명 들어왔죠? That is going to take, 그것이 is going to take, 걸릴 것이다. 미래시예요. 그냥 will take야. To make that happen.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발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 이렇게 들어오겠네. 여기서 말하는 that은 또 다른 거예요, 얘들아. 이 that은 뭘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거겠지. 됐어. 그 극복하는 방법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방법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에 우리는 유념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된 것 같아. 이거 테이크가 need 정도로 해석해서 해놓자. 여기다가 need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필요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적어 떼. 그래서 목간대를 걸어. 원래는 이런 구조야. 이제 테이크가 이런 경우보다는 원래 시간으로 쓰긴 하는데 it takes 뭐 시간이었으면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거지. 투부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이걸 물건으로도 사실 쓸 수 있거든. It takes 하고 사물 A 한 다음에 투부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투부하기 위해서 A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투부, 우린 아래 거. 투부하기 위해 A가 필요하다. 였는데 A가 지금 사라졌죠. 그 A는 앞에 있는 the work인 거야. 즉, 우리가 지금 위기에서 극복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극복하는 방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할 일을 우리 주의하는 것. 그것이 결국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거야. 자, 살펴보죠. If,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3형식의 타동사예요. 바로 목적어 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면 They might not be prepared.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 않을지도 몰라요. 추측이다.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 하기 위해서? To move on as quickly as we are. As 잡고, 뒤에 동등 비교죠? 아이들, 이렇게 해서 B 잡아놓으면 되겠지? 그럼 다시. 요거는, move on,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라는 뜻이죠. 그럼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즉 타인들,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영향받은 타인들은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R이 중요한 거야. 여기 잡힌 R을 왜 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동사의 개념과 일치한 거지. 비교 구문을 썼다는 말이잖아요. 일단 원급 썼던 거고요. 우리가 준비되었다? 이거 어디서 끌어왔어요? 앞에 있는 거죠. 여기는 be prepared 이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 생각된 말을 혹시나 잡아봐라 하면 똑같이 prepared 하고 to go 잡으시면 되겠죠. to move on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 그렇죠?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 빠르게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몰라, 그들은. 됐어요. 이어서 가보죠. 여기까지였어. 살펴보죠. 자, 주제를 잡아볼 건데, 자. 'Don't hurry' 써보죠. 'Don't hurry' 서두르지 마. 'To forget a crisis' 위기를 잊고 and move on 넘어가다였었죠. 위기를 잊고 넘어가려고 'Don't hurry' 서두르지 마라고 한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나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는 후유증 기간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유념해야 하죠.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요. 자, 다음 거. 요거가 어떤 문제였었냐? 요지였었죠. 그래서 요지가 정답이 뭐였냐면 한국말이었어, 얘들아.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고 회복에 필요한 일을 도모해야 돼. 요거였어, 정답이. 괜찮죠?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마. 회복에 필요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 요게 답이었어요. 다음 거 살펴보죠. 2번. 좋아, 좋아. 자, most coaches and athletes. 요거. 한국말로 쓰면 이거예요. 지금 주제는 요거야. 상황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 인지가 스트레스랑 그 다음에 수행 있죠. 퍼포먼스.
이것을 결정해. 라는 거였어. 자, 보자. 대부분의 코치랑 운동선수는 당연히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뭐에 대한? What stress is? 무엇이 스트레스인지. 맞아요, 우주도. 이것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어. 하지만, they may not fully understand. 그들은 아마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의 복잡한 측면에 대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스트레스의 기본적인 건 알아도 다 알지 못해요. 왜? 복잡하거든요. 이 말하고 싶은 거지.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It는 뭘 받는 말? 스트레스. 그치? 자, 스트레스는요. Substantial imbalance.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우리한테 내려주고 있네. 이건 뭐냐면 상당한 imbalance니까 불균형이라는 뜻이죠. 뭐 사이에 between 잡았으니까 A 하나 잡고요. and 쓰고 B 하나 표시하시면 되죠. A 자리를 내가 체킹해 보려고 꺽쇠 잡으면 되겠죠. What we believe is demanded of us. 이 속에 또 있는 거야. 이 꺽쇠 안에 뭔가 또 있어. 일단 우주동으로 간접 의문문을 하나 잡았고, 여기에 또 하나 간접 의문문이 있긴 한데, 이 속에서, 자,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을 써놨죠. 색깔 돌릴게요. 우리가 믿는 것. 이렇게 주어. 우리가 믿는 것이 is demanded of us.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뜻이야. 수동태. 그러면 be demanded of A야. A에게 요구되어진다. A라고 써놓을까나? 누구누구에게 요구된다라고 쓰면 우리가 믿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게 뭐래요? competitive demand래요. 경쟁의 요구래요. 그죠? 이걸 경쟁의 요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괄호에 넣는 거예요. 수특에서도. 그 다음, what we perceive.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인지하는 것. 뭐, 어떻게 인지해요? 우리의 능력이 뭐뭐일 것이다. 목적격 보호자리죠. For meeting those demands. 그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인지하는 거. 이해됐어? 라고 인지하는 거. 결국에 여기 what은요, 빠진 걸 찾아라 하면 이 자리가 빠지긴 했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복격 관계대명사라고도 하거든. 얘는 아까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어? 혹은 무엇이라고 해서 너도 똑같아. 왜? 둘다 명사절이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는지가 우리한테 요구돼? 이거랑.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는지. 요게 personal control 이래. 개인의 통제라고 써있죠. 써볼까? 개인의 통제. 여기서 말한 those demands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그런 것? 그걸 개인의 통제력이라고 한대. 그러한 요구를 맞춰야 된다고? 어떤 요구지? 아까 이거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바로 competitive demand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이 앞에 말한 A는요, 코치가 원하는 거겠지. 운동선수한테. 혹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겠지. 유명한 운동선수한테. 경쟁에서 막저 팀보다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뭔가 타인의 기대치인 거야. 근데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거지. 이런 그런 타인들의 시선,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난좀 달리기를 좀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내가 혼자 인지하는 거야. 이게 개인의 통제라는 거야. 개인의 성향, 개인의 능력, 역량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for situations 어떤 상황을 위해서 라고 써 있죠. 어떤 상황을 위해서 in which는 왜 이렇게 멀지? 여기 where 인 거죠. Success is important. 어떤 경우래요? 완벽해야 되겠죠. 성공이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즉 운동 경기처럼요. Athlete 대표적인 예죠. Does 그러므로
연결 어자리 챙겨보고. 그러므로 perceptions 인지라는 거죠. Not competitive demands themselves. 요거는 강조하려고 썼겠다, 그치? 앞에 있는 대상 강조하려고. 앞에가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로 쓴 거죠. Competitive demand 아까 한번 얘기했었어, 그치? 그러한 경쟁의 요구라고 하는 그 자체요. 그런 거그 자체가 아니라 인지가 결국 뭐 한다? Determine이라고 얘기하죠. 결정하게 됩니다. 됐어요. Not A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게 주어잖아. 인지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이에요, 얘들아? A예요, B예요? B 얘기하는 거죠. 얘네 Perceive였잖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인지하는 거. 결국 B가 뭐가 아니라 Not A였던 거지. A가 아니라 B가 결국은 결정한다. 뭐를? 목적어를. 이렇게. The amount, 량이죠. And nature, 본질이죠. 뭐에? 스트레스. 아, 그러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스트레스의 양과 스트레스의 본성을 결정하게 된대요. 요거는 그냥 뿅뿅 해가지고 목적 없으니까 못 간대. 꽂아주면 되겠죠. 됐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양과 본질을 결정합니다. 라고 들어온 거지. Does의 자리가 맞죠? 필자의 주장을 잡았다 이 얘기야, 얘들아. 그치? 앞에는 지금 사례를 알려준 거야. 요렇게 사례, 요렇게 사례 해서 결국 주장 딱 뽑아낸 거지. 살펴볼게요. The premise, 전제란 뜻이고요. Of self-talk, 자기 대화란 뜻이죠. 자기 대화의 전제. 이게 뭔 소리야? 자기 대화? Perception 얘기한 거죠. 인식이죠, 결국. 본인에 대한 인식의 전제는 뭐뭐이다? That, 대절이래요. 속에서 살펴야 되겠지. 믿음이 결정해. 뭐뭐를? Impact, 영향력을. 뭐의 영향력? Competitive situation. 경쟁적인 상황의 영향력을 결정한대. More than, 비교급 잡혔네? 뭐보다? 이러네? 여기가 B 자리죠, 얘들아, 비교 대상. 여기 봤는데 B 자리에 B보다 더욱더 결정하는 거야, 라고 써 있었지? 뭐보다? 여기 주어 동사가 잡혀 있어, 얘들아. 요렇게 잡으시면요, 그 상황 그 자체죠. 강조용법인 거야, 그래서. 그 상황 그 자체가 does 하는 것보다 더욱더 경쟁적인 상황에 영향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래? Our thoughts. 즉, 다시 말하면, 부연설명 달아놨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 더 방향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결국 인지하는 게 스트레스를 형성하니까 우리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더 행동에 책임감이 있다. 즉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리죠. Then 뭐뭐보다 실제 상황보다겠지. Are the situations. 맞죠? 됐어요. We practice and competing. 요거 그냥 뿅뿅 꽂아주면 되겠죠. 우리가 practice 연습하고 또뭐 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보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보다, 우리의 생각, 그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에 하나 챙길 게 있는데, 얘들아, 뭐가 발생했는지 봐야 돼요. 되게 특이한 구조인데, more than 이라는 비교구문 선생님이 체킹했었잖아요. 그치? 요 비교구문에 than 뒤에 뭐가 발생했다? 도치가 발생했죠. 아까는 어땠어? more than 하고 주동 썼잖아. 근데 지금은 동주? 응, 뒤집힌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동사, 여기다가 주어 해서, 비교구문인 경우에 원래 도치 발생 가능이야, 가능. 무조건 말고. 가능해요. 그럼 뭐가 빠진 거야? 어떤 말을 비교하고 싶었던 거야? 문장 두 개를 한국말로 정리해야 될까? 보자. 생각이 어디에?
앞에 주절 보세요, 얘들아. 생각에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우리의 행동에. responsible, 책임이 있다. 라고 한 게 앞에 문장이죠. 뒤에, then 뒤에 거를 써보려고. then 뒤에가 B 자리잖아. B 스토리가 뭐였어? 우리가 연습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이라고 했을까? 상황이 뭐에? 똑같이 행동에 책임이 있다. 이거였겠지. 요두 개를, 이두 문장을 비교한 거란 말이야. 얘들아, 둘 중에 뭐가 더 책임이 있다는 거야? 둘 중에? 생각이 행동에 책임 있어? 상황이 행동에 책임 있어? 생각이 책임 있다 얘기죠. 그치. B보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야? 눈으로 확인해 보신다면, 봐봐. 이 빨간색은 지금 그냥 수집하려고 잡힌 거니까 고려치 말아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막 연습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 뭐 경기의 상황을 떠올려? 그 경기의 상황이, 아까 말, 경기의 상황이 뭐하다? 여기에? The situations are responsible for our actions가 뒤에 생략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요거를 똑같으니까 뿅 빼버리면서 비교구문 then 때문에 뒤집었어요 라고 나온 거야, 지금. 주어가 얼만큼? 저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야. 이만큼이. 큰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자. 결국에 생각이 지배하는 거야. 결국 이 얘기한 거지. 상황 아니야? 얘기한 거지, 뭐. 자, when appraisal is positive. 또 사례를 들어놨어요. 평가라고 하는 게 긍정적일 때 우리는 바라봐요. 얘들아, view A as B 보였어요? view A as B. regard의 동의어인 거지, 그러면. A를 비록 간주하다인 거지. 그럼 우리는 뭐를? 힘든, opponent는 상대방 적수라는 뜻이죠. 힘든 상대를 뭘로 본다? as 잡혔죠? 뒤에가 B 자리인 거지. challenge. 도전적인 일인 거죠. 도전적인 일, 도전 과제로 우리는 바라본대요. 뭐할 때?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았을 때. which enhances. 여기 보시면 계속적용법 잡아놨죠? 그리고 그것이 뭐지? 평가 좋게 받았다 이거지. 그것이 향상시켜요, 경기력을.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럼 어떤 얘기? 여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대.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 이 얘기겠지. 만약에 부정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경기력 더 잘하게 할까? 아니겠지. 학교에서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얘들아? 여기가 인한스면 여기는 뭐? 펼쳐야 되겠지. 양쪽이 똑같잖아. 경기력을 높인다. 경기력을 악화시킨다. 격렬자동 되겠죠. 이해돼? 벗에 걸리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 사례를 들어준 것은요, 결국, 위에서 본두 줄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지금 사례인 거잖아. 누구의 사례야? 요거는 부연 설명이었지, 사실. 여기까지가 필자가 말한 거잖아, 이렇게. 여기에 대한 사례 지금 넣어준 거야. 이 윗부분 혹시 이해 안 될까 봐한 번만 다시 볼게. 자기 대화의 전제? 스스로 마음가짐인 거지, 이거. 혼자 마음먹기야. 자기 대화의 전제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는 생각. 뭐이다? 믿음이다. 믿음이야. 어떤 믿음? 믿음이 영향력을 결정해. 뭐의 영향력? 경쟁의 상황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이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의 상황력을 뭐보다? 그 상황 그 자체보다 내가 가진 믿음이 더 크게 결정을 해. 라고 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뭐래? 남들이, 이거 남들의 평가잖아요. 남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그럼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대를 만나도, 아, 그냥 챌린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력 높여야지. 이렇게 된대요. 근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요. 주어로 빠졌죠. 보세요. 부정적인 평가는 프롬프트인데 오형식. 촉진하다죠? 우리가 뭐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힘든, 어려운 상황을 보도록. 우리를 촉진시킨다. 어떻게 보도록 한대요, 얘들아? 집중해야 돼. view A.
as be인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위협으로 보도록 만든다는 거야.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력은 떨어지겠죠. 경기력이란 말은 성과야. 그 운동선수의 성과. 계속적인 법인 거 맞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 성과를 악화시킬 것이다. 나쁘게 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안 했죠? 오케이. 자, 이어서 보죠. 자, 원에서의 한 운동선수는 maybe you 볼지도 몰라요. 이거 또 나오지, 얘들아. 계속 나오고 있어. 뭐가? view a as b. 이렇게 보면 되겠죠.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얘기겠지. a stadium. 그럼 경기장이죠. full of people. 물결. 사람으로 가득 찬 경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본대? great opportunity. 훌륭한 기회다. 뭐 할게? 이 관중들한테 내가 할수 있는 걸 보여줄 기회다라고 간주할 수 있대. Well, 반면에겠죠. 잡아서 반면에. 아까 one athlete였지. 이번에는 누구? Another. 다른 athlete. 생략된 거겠죠. 다른 운동선수는 may worry. 걱정할지도 몰라요.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How embarrassed I will be messing up.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I will be messing up. 까지가 동사네요. mess up은 망치다인 거야. 근데 미래 들어갔지. 망치게 되는 중일지. 누구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망치게 되는 중일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뭐 할까? embarrassed. 요거 당황스러운 이라는 뜻이죠. 피피 벌린 거지. 요거 잡아놓고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봐봐 얘들아. 여기가 형용사 지금 잡혔지. 형용사 들어오려면 뒤에 성분이 빠진 거지. 이 자리인 거지. 보어가 빠진 거지. 그러면 얘는? 미안. 돌려요. 꺽쇠 쳐. 꺽쇠. 똑같은 거야. 군중들 앞에서 망치게 되는 중 똑같아. 일대. 해야지 해석이 예쁘네. 망치게 되는 중일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은 아마 걱정할지도 몰라요. It's the same stadium. 둘다 어떤 상황이었어? 선수만 바뀌었지. 경기장은 똑같았어. 맞지? The same이어야 돼, 이 자리. 똑같은 경기장이야.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찬, 둘다 사람 가득 찼었어. 하지만, 인식은 달랐죠? 다른 리액션 반응이지, 얘들아. 다른 반응이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어요. 뭐뭐로? flow or talking. flow는 얘들아, 말 그대로 흐름이야. 근데 이거 좀더 해석 예쁘게 하려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잡고, 또는 예쁘게, 도전 정도로 해서 challenge 아까 우리 봤었던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or choking은 원래 숨막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명사로 위협 숨막히는 상황 얘기하는 거야. 반대말이죠 서로. 이건 매끄러운 거. 요거는 숨막히는 거. 그러니까 either or를 쓴 거야. 왜? 둘중 하나거든. 요 follow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사람, choking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 이렇게 대응돼서 쌍을 이루면서 이 단어 또한 중요하겠죠, 얘들아. 오케이. 학교 쌤이면 대응돼서 너네 스토리 기억해 이렇게 내시겠지. 그다음 선생님이 아까 말한 요거 또한 중요해요, 얘들아. 왜? 여기 형용사 썼으니까. 왜 embarrassing이 아닌지를 알아야지. 왜 embarrassed야? 사람이 I가 느꼈잖아. I가 느꼈잖아. 그러니까 embarrassed 자리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